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과 경남을 찾았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병원을 옮기면서 지역 홀대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의식한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정민진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신년 인사회를 위해 창원 경남도당을 찾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해 특별 감찰관 추천을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우리 당은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의 추천에 대해서 협의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폐지됐던 제2부속실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소위 김여사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재판 중인 의원에게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재판기간 세비를 전액 반납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됐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아선 가덕도 신공항 조기 개항과 산업은행 이전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서울대병원 이송 논란도 언급했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긴급의료체계에서의 특혜라든가 그리고 여러 가지의 구멍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시고 분노하는 것 같아요. 부산 간담회 땐 한 위원장이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몰렸습니다. 한 위원장은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갈아입고 자갈치 시장을 찾는가 하면 당원들 앞에 선 구두를 벗고 큰절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지자들과 여러 차례 셀카를 찍는 등 정치인 한동훈으로 적응을 끝냈다는 평이 나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내일 이곳 부산에서 첫 현장 지도부 회의를 주재하는데 이 회의에서 공관위원 인선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